어느 날 한 80대 할머니가 이 100원짜리 동전을 무려 5,000개나 커다란 상자에 담아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났습니다. 폐유지를 주워 번 돈 50만 원이었죠. 그런데 동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 돈을 기부하고 싶은데 혹시 동전이 더러워서 안 받을까봐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서 들고 온 거였습니다. 보름 전 5월 7일 경북 영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81살 박태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찾아왔습니다. 손수레 안엔 검은 봉지에 동전이 가득 담겨 있었죠. 직원들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동전을 가지고 왔다고 말이죠. 할머니의 선행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5월 50만 원을 기부했고 작년 12월엔 3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에 다시 30만 원을 기부했으니 이번이 네 번째 기부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지금까지 이웃과 나눈 금액은 160만 원. 박태순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손자 두 명을 홀로 키우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가져온 동전 50만 원도 지난 2월 기부 후 3개월 동안 폐지를 팔아 꾸준히 모아온 돈이었죠. 할머니는 행여나 동전이 더럽다는 이유로 안 받아줄까 걱정돼 동전 한 개 한 개를 정성껏 닦아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귀한 마음 덕분에 동전은 더욱 반짝반짝 빛났죠. 이런 진심은 할머니의 동전 수레를 받은 복지센터 직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영주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박태순 할머니가 기부한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돈을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위한 특화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경희 영주 1동장은 동전이 그토록 빛났던 이유와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직원 모두가 감동했다며 할머니의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오롯이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폐지를 줍고 동전을 닦았을 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 동전에 서린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 정성이 할머니의 바람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하게 닿길 응원해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건 영화 속 어벤져스가 아니라 박태순 할머니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애쓰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